안녕하세요. 뭔가 글씨체 봤을 때 바로 네 맞췄습니다. 맞힐 아 맞췄습니다. 주 아니요. 어색하지만 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항상 항상 우리 맏언니로서 동생들 챙겨주고 또 어쩔 땐 분위기 메이커로서 우리들만의 비타민도 돼주는 우리 레아구. 친구 같은 언니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힘든 시기, 즐거운 시기 모두 잘 지나갔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우리 활동에도 꼭 함께 하길 바래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 바로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맞춰도 돼요? 수다미! 네. 우와! 잘한데? 근데 왜 이렇게 오글거리게 아 진짜? 길어요? 난 영준 씨 알았어. 안녕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난 줄 몰랐나. 자 다음. 아 잠깐 너무 못 써서 미안. 그림으로 치워볼게 라고 하시는데 주! 같이 활동하면서 주 알게 되고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 추억들 보낸 것 같아. 네.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화이팅하자. I love you. 이번 컴백도 화이팅. 아 근데 이거 누구야? 너무 뭔가 정보가 봐봐. 없어가지고 잘 아, 모르겠어. 디타. 언니가 지금 어떻게? 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는데. 미안. 아 지천이 딱 얘기하려고 해. 내가. 맞아. 주 알고 있었어? 약간 모를 줄 알았어. 예상을 하고 있었어 뭔가. 언니 같았어요. 너무 그림 예뻐요. 이거 마음에 들어. 사인으로 만들 거야. 다음. My turn. 네. My turn. 아 나 못 읽겠어 근데. 왜? 이런? 이 BGM이 너무 슬퍼. 아 그럼 아 그러네. 항상. 야 안 돼. 민지가 대신 읽어주면 안 돼? 아 나 아, 내가 그럼 내가 울어. 아 나 못 읽어. 민지 Hey girl. 나 누군지 알겠다 벌써. 나도 알겠어. 이미 이 글씨체를 보고 누구인지 알 것 같지만 Happy 2 years with SM.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같은 그룹 멤버로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너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그 누구보다 고마워. 늘 하는 말이지만 너랑 함께해서 매일매일 즐거워. 불토 활동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너무나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자. 너의 그 밝은 모습 꾸준해야의 안지 너무 잘해왔고 너무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I love you. 앞으로도 잘하자 하트. 휴지 주세요. Hey girl부터 누군지 알겠습니다. 어, Hey girl. 너무 누군지 알아버렸어. 진이 언니 이거. 왜 난 몰랐지? Hey girl 진이다. Hey girl. 우리 진이 언니. Hey girl. Hey girl. 사랑하는 멋진 우리 지타 언니. 한국에 와서 외로운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항상 날 제가 이길 아, 너무 이쁘다. 그래. 이게 있다. 사랑하는 멋진 우리 디타 언니. 민지였지. 한국에 와서 외로운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항상 나를 그리고 우리 시넘을 유지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베이킹도 자주 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디타 언니. 베이커. 언니는 시넘에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왜 또 왜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머. 인프제 감수성이 자 항상 잊지 말고 살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다 털어놓고 금방도 행복해지길. 여기까지 오는데도 참 힘든 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그럼 나도 울지. 앞으로도 언니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 어떤 것도 이겨내는 강한 언니가 되길 바라며 모든 순간에 언니 옆에 있을게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나 아유 아프고 나 진짜 강한 사랑해. 너를 만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구나. 너를 만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구나. 인연이라는 걸 믿어서 서로 만나게 될 인연이었다고 생각해. 그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시크릿 넘버는 없었잖아. 그렇게 읽지마. 솔직히 운명도 맞겠다. 그동안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아니, 아 내가 뭐야 아, 내가 왜 이렇게
있었지만 모든 게 추억이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해. 리스펙이야! 무대 위에 걷는 쪽에 섰네. 저렇게 되니까 너가 가장 빛나고 멋있는 거 알지? 앞으로도 그 열정, 그 마인드 잊지 않고 아 짜증나! 이토록 가져! 아 짜증나! 다시! 짜증날 때도 있을 거고 미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나 예뻐했어. 아 짜증나! 기레이다요! 기레이다요! 이번 활동도 무사히 건강히 합시다. 안녕! 안녕 우가와상! 어 진짜 근데 이거 진심 감동이다. 아니, 왜 저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봐. 아, 저렇게 읽어놨어 지금. 그니까 참는 거지. 참는 거. 진심은 다 했었어. 고맙습니다. 항상 너무 잘 챙겨주고 세심한 수담씨 별거 아니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속으로 감동받아 간 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생일 때도 예쁜 선물이랑 취향저격인 선물 받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쥬? 자주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옷도 많이 선물 받고 아니 왜 이렇게 사주는 게 좋아. 사주는 영주야. 게 좋아. 사주는 게 좋아. 많이 사주게. 들어와. 들어봐. 다들 진정하세요. 들어보세요.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서 항상 저도 뭘 해드리면 좋아할까 생각도 자주 하고 예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 보면 인생 기대테크야. 감동을 끼지 마. 처음부터 언니가 가까이서 진짜 많이 알려주고 도와줘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뭔가 고맙고 미안한 것도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편지나 이런 걸 잘 못해서 글씨도 안 예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언니한테 뭔가 힘이 되고 위로도 되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많이 서툴고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애지만 그동안 크고 작게 챙겨주고 옆에 있어서 진짜 고마워요. 받은 게 많은 만큼 저도 언니한테 주고 싶은 게 많아요. 섭전 편지 읽어줘서 고맙고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하트 이렇게 써줬어요. 예! 꽉 채워서 또 써줬네. 고마워 영주야. 난 다음을 안 했어. 고마워 민지야. 고마워 재미한데. 아 너무 웃겼다 진짜. 진짜 감동이다 진짜. 진짜 다시 읽어. 진짜 너를 만났지. 너를 만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구나. 아, 왜 울어요? 아니 약해요. 옆에 울면은 나도 그냥 울게 돼. 그리고 울보 넘버래. 난 헤이 걸부터 응급해.